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바캉스를 떠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신감이란 책과 자제력 수업, 그리고 나의 까만 머리, 아가미라는 책을 4권을 알라딘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마흔의 역전,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크리에이터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또 빌렸습니다. 이 여러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간단간단하게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느낀 점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신감이란 책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존감하고 자신감은 되게 다르거든요. 개념이. 자존감은 자기 가치 자체를 존중하는 거고, 자신감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뜻인데, 자신감이라는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존감보다도 자기 존중감은 있는데, 무언가 하겠다는, 의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익히게 되었고, 그리고 자제력 수업이라는 책은 옛날에 마시멜로 그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놓고 마시멜로를 시간 동안 참으면은, 그 시간 동안에 참으면은, 지정된 시간 동안 참으면, 두 개의 마시멜로우를 주겠다. 아니면은, 얻지 못한다라는 실험이었는데, 마시멜로우를 참았던 그 부류의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높은 위치까지 오르고, 또 성공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려진 실험이고 되게 흔한 실험이긴 한데 이 실험을 바탕으로 자제력 수업이라는 책을 씀으로 인해서 이 작가는 자제력이 정말 어떻게 길러지고 또 자제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마흔의 역전이라는 책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흔의 역전이라는 이 책은 이제 월급쟁이에서 이제 남을 위해서 꾸준히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도 하지만 그 성공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흔부터 삶을 꾸려나갔는지, 성공했는지, 또 자기의 목돈을 마련하고 또 자기의 사업을 꾸려가는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해준 책입니다. 여기서도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습관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은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자기계발서인데요. 갤리온에서 나왔고 이 책에서 또한 습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습관과 또 여러 가지 성공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공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책이랑 연관성이 이 책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책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여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책 내용도 많이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은 앞으로 읽기 시작한 책은 크리에이터의 생각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술가부터 기아까지 세상을 바꾼 76인의 크리에이터가 알려주는 200가지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그들의 생각을 따라할 때 우리도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런 창의성 있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산 책은 알라딘에서 산 책은 날카만 단발머리라는 리아킴의 에세이입니다. 리아킴은 댄서인데요. 제가 춤은 잘못 춰도 댄서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는데요. 리아킴이 여자로서 그 댄서를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궁금하기도 했고,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자로서, 댄서로서 성공한 위치까지 알려지게 되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소설책, 구병모의 장편소설 아감이라는 책입니다. 이책 또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좀 재밌는 책을 권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구병모의 아감이 읽어봤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읽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 책,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되게 다른 사람 추천할 정도라면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읽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제가, 산책하기 좋은 장소를 몇 군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시고, 바이.